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인공지능 고양이 루이씨, 마법 고양이 루이씨가 필기 도와주겠습니다. 자, 나는 매일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리지스트, 저항, 저항한다 해서 저항이 아니고 거부한다. 자, 거부하는데 저 노션, 개념. 이 개념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대접속사고요. 자, 뮤직, 음악이죠. 자, which you think should be free to express emotion 한. 자, 어떤 음악이냐면은, 자, 너가 생각하기에 should be free 그러면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 to express 앞에 나오는 free 수식해주죠. 그래서 부사용법,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유로워져야만 하는 음악이 is best thought, 가장 최고의 생각인데 of rule governed behavior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governed 되어지는 과거분사를 썼어요.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음식이 아니고 음식에서 지배하면 규칙이죠.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행동. 행동이라는 생각을 거부할 것이다. 한번 다시 보면은 음악이 굉장히 자유롭게 감정을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에 지배되는 행동이란 말은 규칙에 의해서 가장 최고로 되어지는 생각이라고 하는, 규칙이 없으면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 자유하고 규칙은 두 개가 상반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의 자유 표현, 표현과 자, versus 자, 규칙에 의해서 제어되는 음악, 이 생각이 두 개가 상반되는 생각이 너를 아마도 거부감을 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러나 뒤에 항상 주제가 나오겠죠. 주제. 자, 규칙은 자, 지배하는데 모든 자, meaningful 그래서 지배. 아, 지배야 배 고양이야. 지배하는데 자, meaningful은 의미 있는, 의미 잘안돼요 있는 자, 인간의 cultural behavior 문화적인 행동들을 in just this way 이런 단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석은 아니죠. 이런 식 어떻게 규칙에 의한 방식. 오, 이 금식이 왜 들어가죠? 규칙이랄까, 규칙에 의한 방식으로. 자, the point. 자,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점이란 뜻이요. It's not that. 자, not a 법비로 썼겠네요. 딱 보니까. 자, 여기가 음악적인 공연이란 것이 predetermined. 음악적인 공연이 미리 정해진. 자, 규칙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ut that 썼죠. 자, A that, B that. 자, but that it proceeds는 it은 음악. 음악은, 자, process, 진행. 되는데, 진행되는데, 자, according to them. 자, 그들에 따라서라고 해석하면 또 망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들은 규칙.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리 규칙이 음악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음악이 그냥 규칙을 따라서 프로세스 하는 거랑 진행되는 거지. 제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정해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 두 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좀 철학적으로 써서. 그러니까 규칙 내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인디스 뷰는 그것도 좀 의역해야 되는데, 음악이 규칙에 따른다는, 따른다는 시야는, 에서, 속에서. 자, 음악이란 것은 like a game. 게임과 같고, conversation, 대화. 와 같아요. 자, without rules, 규칙 없이. 자, 우리는 could not have, 가질 수가 없어, 게임을. 자, 그리고 without agreement, 동의. 동의, 동굴 없이. 동의 없이. 우와. 자, 우리가 동의하는 거 없이. 어, 갑자기 영어밖에 안 들어갔네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까지 가야 되나? 자, 동인데 about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요. What the words are. 자, 명사 1번. 그 단어들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What they mean.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 다음 and 마지막에 how they are used. 어떻게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지 3번 썼죠. 그래서 전부 다 우선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로서 1번, 2번, and 3번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가 무엇인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단어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뭐 없이, 동의 없이는 끊어주시고, 우리는 자, could not hold, 가질 수가 없어. 의미 있는 conversation, 대화. 서로 공통의 요소가 없다는 거죠. 공통의 요소를 위한 것이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없고, never str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나요? 와, 성공. 자, just as,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just as meaningful conversations can express emotion. 뒤에 다 묶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just as 외우셔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같이가 아니고 완전 똑같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뭐 그런 식으로 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얘는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뒤에 나오는 거가 똑같이 그럼 뭐가? 자, 의미 있는 잘 안 들어가요. 자, 의미 있는 대화가 can express 조동사 동사 원형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이 자, so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고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의미 있는 뮤직도 can 마찬가지로 표출할 수가 있다. is은 뭐를? 감정을 as well 여기서는 뭐 또한 표출할 수가 있다. 원래 사실상 우리가 문법에서 so 뒤에다 동사 주어 도치를 시킬 때 자, 혹은 as 뒤에다가 동사 주어를 도치시킬 때 똑같다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서는 so 동사 주어 도치는 없지만 so는 마찬가지다 뜻으로 느낌을 잡아야 됩니다. 왜? just as랑 같이 보셔갖고 자, A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so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보시면은 자, 의미 있는 대화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자, 그래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뮤직도 표출할 수가 있다. 감정을 또한 그것을 또한이라고 하면은 뭔 말하지 해석하고 하나도 몰라요. 자, no 삽입절이죠. 자, 비록 자, not of course 또 삽입절. 자, 비록 exactly the same way. 정확하게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자 하면은 음악이 표출하는 감정의 방식과 또 뭐죠? 대화가 표출하는 감정의 방식이 똑같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 뭐에 지배된다? 규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왜? 규칙이 없으면 서로 통하지는 못하니까. 자 further는 5 비교급이에요. 더욱 이 들어가나요? 성공. 자 만약에 자, 이 듣는 사람이 does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면 규칙을. 자, he or she도 해서 listener겠죠. 자, 이 듣고 있는 사람은 can understand, 이해할 수가 neither 썼어요. 없다. 자, neither A nor B로, 자, neither 첫 번째 A도 이해, 1번도 이해 못하고 2번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intention은 의도. 자,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누구의 of composer와 musician의 작곡가 작곡가 망했다. 장고가 뭐야? 작곡가나 자, 혹은 뮤지션 뭐 쉽죠. 얘는 음악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뮤지컬 스트럭처는 음악의 구성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공통의 규칙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자, 막은 의미 있는 제 비헤이비어 행동인데 규칙을 뭐다? 중요한 게 규칙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답 4번.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비키 씨가 자, 음악은 항상 규칙이 있어야지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감정도 규칙 내부에서 표현하자라는 것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은 정해진 규칙 내부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